먼저 승진 대상입니다. 승진 인사입니다.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입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정상호 주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조경희 자원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경화 축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시훈 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보직이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보직이 배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선입니다. 대상자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윤희동 소통홍보 담당관입니다. 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남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호 종합홍합과장입니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종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기환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이은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권옥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원종호 문해관광과장입니다. 윤현주 도서관과장입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업환경부 안정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민자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입니다. 김영중, 최판규, 정인우, 이춘우, 최병탁, 박철희, 이강문, 김영재, 노재덕, 장상혁, 김상환, 우현우. 기업환경국장입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춘우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철희 도시교육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재 건설과장입니다. 노재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상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환 수도과장입니다. 우현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네, 금일 소개한 간부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